카카오 중사님이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스타일엑스에서 니퍼가 나왔는데 궁극만큼 좋다 해갖고 제가 막 되게 깐 적 있었죠. 말이 되냐, 스타일엑스에 돈 받았냐. 어? 돈 받았지. 돈 받았죠. 솔직히 얘기해. 안 받았습니다 진짜. 이거 여기 궁극에 갖다 대는 건 좀 약간 되게 뭐라고 했었잖아요 제가. 그런데 스타일엑스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. 대표님한테 연락 왔어요. 아 사장님 그거 받는 거 본 거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봤어. 아 되게 죄송스럽더라고. 에, 겁나 깠는데 에이 궁극이랑 무슨 비교를 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랬잖아. 일단 오늘 제가 좀 써볼 거고 그 사장님이랑 싸바싸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개 선물을 좀 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깐조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. 저 진짜 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궁극만큼은 아니에요. 그거는 거기 대표님도 인정할 거야. 2차로 쓸만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. 자 스타일엑스 한번 써보죠. 어 잘 잘리긴 하네. 여기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잘립니다. 잘 잘려요. 절삭력 좋은데 궁극까지는 아니야. 나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. 근데 38,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금 내구성만 보장된다면 쓸만하다. 내구성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궁극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괜찮아요. 2차용으로는 손색 없어요. 일단 부품 파먹을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궁극을 써도 사포질은 해야 되니까. 근데 궁극보다 절삭력은 조금 못해요. 조금. 자 지금 궁극입니다. 일단 똑같은 부품으로 해볼게요. 궁극입니다. 1번. 자, 이게 궁극이에요 지금. 다음 스타일엑스 비슷해요. 오른쪽이 궁극이거든요. 왼쪽이 스타일엑스. 자르는 단면 비슷하고 제가 궁극이 새거일 때를 가정했을 때는 새거인 궁극이 절삭력 더 좋습니다. 자를 때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를 때 느낌은 제가 어떻게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자른 단면은 거의 비슷합니다. 스타일엑스와 궁극 런너 테스트입니다. 그치, 도마 그치. 쪽이 살짝 뭉개지는 걸 보면 자릴 때 부하가 좀 더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처음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걸렸다 쑥 잘리는 거지. 그런 차이인데 실제로 런너 자를 때 크게 지장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. 나 이 정도면은 됐다. 파일엑스의 큰빛 하나 내가 청산했다.